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쭉 보면서 구원의 진리를 실천하는 그 대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부부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관계를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부부를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을 쭉 정리해 보면 에베소서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에베소서 2장은 어떻게 죄인이 성도로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 복음의 일꾼이 된 바울 4장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옛사람 즉 죄된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5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기 위해서 주의 뜻을 행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전체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언급했냐면은 부부관계, 한 가정의 핵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보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어떤 성경보다도 매우 자세하게 관심 있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석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바울이 결혼을 뭐 했다가 실패했다고도 말하고 또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바울이 결혼했다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부부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하고 잘 사는 사람보다 결혼했지만 실패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무난하게 잘하는 사람보다 결혼 생활에 실패한 사람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더 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그 부부들은 정열적인 사랑으로 결혼을 했지만 살면서 이혼을 꿈꿉니다. 아마도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부도 이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겉으로 이혼하자 이런 말은 안 한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속으로는 한 번쯤은 이혼을 생각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사랑은 냄비처럼 식지만 성격 차이라든지 생활습관의 부조화는 평생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배려로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때때로 인내가 바닥나고 배려가 부족할 때는 아이 그냥 이혼해버릴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부들은 정신적으로 이미 이혼을 했지만 극복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딜레마 부부이면서도 이혼을 꿈꾸는 부부들의 그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밀도 있게 굉장히 은혜스럽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부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 생활 속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의도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남녀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생명과 평화와 화목의 기초입니다. 부부가 모든 생명과 평화와 화목의 기초인데 이 부부가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의 기초가 되고 이 부부관계가 교회의 질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부라고 하는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 야곱의 가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장남으로 오셔서 가정생활을 직접 체험하셨고,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어요. 그 가족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가정,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만드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은 혈통적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다. 바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시자 집을 떠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시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혹시 저 예수가 미친 게 아닌가? 예수가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왜 가정일을 버리고 저렇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당시 그때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계셨습니다. 그때 회당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사람들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분이 예수 어머니시고 우리들은 예수 동생인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가족들이 만나러 왔으니 좀 불러주세요. 좀 나와서 가족들을 만나라고, 어머니도 만나고 동생들을 만나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가서 이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밖에서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나가보세요.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아주 매몰차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고스란히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바운더리를 말하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바운더리는 내 가족입니다. 가족의 믿음이죠. 가정교회가 지역교회를 넘어서 지구촌교회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의 적용을 가장 먼저 가정의 핵심인 부부에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부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하면서 부부에 대해서 말하고서는 부부 생활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과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의 관계를 육체적인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 사도 바울이 풀어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부들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잘 이해하고 알므로 신앙적인 가정,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신혼부부를 위해서 행복한 부부를 위한 세미나를 젊은 사람 대상으로 그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이러한 세미나들은 행복한 부부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성경적인, 물론 교회에서는 성경적인 의미를 말하죠. 교회에서도 성경적인 의미는 간단하게 말하고 더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알기.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기.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등 이벤트 챙기기.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이벤트성인 교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으로 클라이막스를 장식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내가 당신을 너무 이해하지 못했어. 뭐 그런다든지. 그리고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눈물에 포옹하면서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용서를 빌리고 막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그러면서 클라이막스로 끝나요. 대부분. 좋지요. 정말 부부관계가 그런 이벤트로 해결이 될까요? 정말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부부는 상대의 감정이나 기호에 맞춰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라. 그런 말씀은 전혀 없어요. 이벤트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이벤트성 행사는 오히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더 유익하고 더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이고 이벤트적인 부부 관계는 잠시 즐겁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평생 살면서 진실되고 강력한 사랑과 신뢰를 만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벤트들은 그 당장 기분 문제지요. 기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꽃한 다발을 아내에게 갖다 주고, 또 좋아하는 목걸이나 금반지를 해주고, 또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레스토랑에서 칼질을 하게 만들고, 고기를 나눠서 먹고, 이렇게 하면은 기분은 엄청 좋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부부관계의 강력한 끈을 이어줄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부부관계의 강력한 끈은 부부의 진정한 의미, 부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부관계를 오직 영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벤트보다도 영적인 관점에서 부부관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부부는 육체적인 관계로 맺어졌지만 영혼의 동반자예요. 영혼의 동반자. 영혼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시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부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떤 관계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두 사람을 만들었는지 먼저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의 본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혼자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여기서 돕는 배필의 의미가 바로 부부의 의미입니다. 배필, 부부죠. 돕는 배필이란 짝을 맞추어 돕는 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카운터파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메이트, 룸메이트 그런 말 하죠. 카운터파트라는 말은 두 개가 합하여 하나를 이루는데 그두개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카운터파트의 예를 우리가 볼때 가위를 들을 수 있어요. 가위. 가위는 두 개의 날이 서로 겹쳐서 힘을 합해서 자르죠. 그 가위 날 하나로만 자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를 카운터파트라고 합니다. 또 젓가락도 들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포크를 쓰기 때문에 젓가락 한 짝으로도 할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카운터파트는 가위예요. 가위 같이 두 개가 힘을 합해서 효과적인 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하나로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둘이 합해져야만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짝, 바로 그것으로 만들어 주셨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날, 마지막 날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아담 앞으로 이끄셔서 아담에게 그 생물들의 이름을 각각 지어서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던 상태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들의 이름을 각각 지어줄 정도로 매우 창조적이고 그리고 두뇌가 총명했고 매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동물들, 생물들의 그 가짓수를 친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의 그 가짓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엄청나겠죠. 그것들을 보면서 그 특징에 맞게 이름을 다 각각 지어준다는 게 이게 보통 똑똑하지 않으면 못하죠. 아담이 좀 우둔하다든지 아니면 IQ가 낮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그 많은 낱말들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지어낼 수 있을까요? 대단했죠. 그런데 아담 앞에 온 수많은 들짐승들과 각종 새들이 다 짝으로 왔어요. 짝으로, 암수, 짝으로 왔는데 나중에 다 이름을 지어놓고 덜렁하니 누구만 남았습니까? 아담만 혼자 홀로 덜렁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안 좋아 보였다 그랬었어요. 안 좋아 보였다. Not good. 좋지 않았다. 안 좋아. 여기서 굿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또브라고 합니다. 또브.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히브리어 원어가 또브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을 매우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셨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두 번 반복해서 굿, 굿, 또브, 또브 두 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매우 보기에 좋았더라, 아주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베리 굿, 베리 굿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천지 창조가 매우 조화롭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황홀했다. 그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고 그렇게 완벽한 속에서 누구만 홀로 달랑 있었습니까? 아담 혼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언짢았어요. 불편하고 뭔가 한쪽이 비어있는 것처럼 쓸쓸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결혼 적령기가 되면은 주변 어른들이 그러죠. 왜 빨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 그러면서 빨리 결혼해서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재밌게 살아.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지금은 안 통하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다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마취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수술할 때 마취를 하고 하죠. 그렇게 하면은 깊은 잠에 들어가서 칼로 찢고 도려내고 바늘로 수십 군데를 꼬매고 해도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마취가 깨면 그때서야 아이고 아파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수술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잠깐 잠자고 나면 다 끝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잠자는 중에 마취 중에는 전혀 몰라요. 전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마취 수술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제는 의사들이 대신해서 마취 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의사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의정 갈등이 심해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중환자들인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길거리 나와서 살려달라고 의사들과 정부에게 울면서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다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을 자도록 마취 상태에 들어가게 하시고 갈비뼈를 하나 빼내어 그 자리에 살을 채운 후에 그 갈비뼈로 아담의 짝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마취해서 깨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앞에 누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고 아담은 자기도 모르게 막 감탄사가 나왔어요. 그 감탄사가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바로 나와 같다 그 말이죠. 나와 일체가 되었다. 그런 같은 공감대를 보자마자 느낀 것. 여자는 내 여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의 아내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그냥
여자였어요. 여자. 어떤 유행가 보니까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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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노래 부르더라고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예요. 조금 더 이 내용을 부연한다면 남자라는 히브리 단어는 이슈입니다. 이슈. 그런데 이슈에다가 몸을 하나 더 붙이면 이샤가 돼요. 그래서 여자를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갈비뼈가 여자에게 가서 여자가 남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더 붙어서 이샤가 된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이시라는 남자 옆에 붙어있는 존재가 바로 이샤다. 남자는 원래 있었는데 옆에 하나가 붙어서 혹처럼. 그래서 그게 여자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남자나 여자나 갈비뼈는 다 똑같이 24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 옆에다 붙여놨어요. 남자 옆에다 붙여놓고 이제 너희 둘은 카운터파트다. 짝이다. 절대로 혼자서는 못 살아. 절대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실제 그렇잖아요. 남자 혼자 아기를 낳습니까? 여자 혼자 아기를 낳습니까?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생명을 탄생시킨다. 그 말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카운터파트로 지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도 역시 영적인 카운터파트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신랑이고 교회의 성도들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단독적으로도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와 교회를 카운터파트로 묶어두셨는가? 하나님은 혼자보다도 하나님의 많은 가족들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많은 가족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카운터파트로 강등시키셨어요. 강등시키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강등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무한한 영광, 영원한 영광과 기쁨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엄청난 기쁨이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우리들과 하나님에게 모두 다 매우 매우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 마지막 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굿, 굿을 두 번이나 감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남녀가 결혼하여 처음에는 둘만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지만 결국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어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워지는데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같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카운터파트이며 만약 부부가 갈라진다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 때 무용지물이 되듯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영적으로 붙어있다. 매우 중요하게 관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했고 이 비유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주 바닥에 떨어뜨려서 우리와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카운터파트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 없으면 안 돼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카운터파트.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가족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된 것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